5월달, 6월달에 이제 이 중세국문법을 하면서 현대국문법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대 정리를 하면 좋을지 내가 한 번만 좀 그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수업에 들어갈게요.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형태론 하면은 말이지. 형태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이지. 이제 큰 덩어리로 말이지. 우리가 현대국어 문법으로 쳐. 사실은. 왜냐면 문법 체계는 현대국어 문법이나 중세문법이나 같아요. 사실은. 큰 차이가 없다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제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건데, 뭐 그게 중세문법이 됐던 아니면 현대국어문법이 됐던지 형태론에서 논의해야만 되는 이제 그 내용이죠. 그러니까 크게 이제 덩어리를 세 개로 나누면은 우선 이제 그 형태소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. 전반적으로. 우선은 이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됐었고, 그래서 우선 그 형태소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소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? 벽을 또 다 물어보나? 형태소들이 형태소가 모이면 뭐가 돼? 단어가 되잖아, 단어. 그래서 이 단어의 이제 형성, 그러니까 이 형태소들이 모여서 또는 어떤 형태소들이 모여서 이 단어가 형성되지느냐. 그걸 보통 이제 형성이라는 말은 이게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. 그러니까 단어가 만들어진 양상 두 가지잖아. 하나는 파생이 돼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합성이 돼서 만들어지고 말이지. 이제.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형태소로 만든단 말이야. 이 단어는. 그래서 이 형태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단어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지느냐 사실은.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. 그 다음에 단어가 형성되지고 난 다음에는 이 단어들이 이 문장 내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문제, 어떤 품사의 이제 문제일 수 있지, 그래서. 그래서 이 큰 덩어리는 세 덩어리예요, 세 덩어리. 그래서 이거는 현대국어 문법도 마찬가지고, 중세국어 문법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건 꿈에도 잊어버리지 말고, 이 세 개만 우선, 큰 덩어리로. 우선 형태론에서는 형태소하고, 단어 형성하고, 그 다음에 품사에 대해서 논의한다. 이렇게 세 개, 키워드 세 개야, 세 개. 이렇게.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우선 하나 좀 이렇게 좀 그 머릿속에 확 좀 이렇게 그 이제 그 각인을 좀 시켜주면 좋겠고.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것도 뭐 내가 여기다 해볼게요. 여기다. 이게 또 이거 너무 또 장난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. 그럼 우선 이거 있잖아. 이거. 이게 이제 여기 형태소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봅시다, 이제. 이 단어인데, 여기서 이제 주로는 이거지, 이거 주로. 주로는 이건데, 이제 여기서, 이제 어떤 내용들을 그럼 우리가 이제 그, 이제 예를 들어서 정리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, 이제. 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되졌느냐.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, 우선